뭐 딸려 들어간 거뭐 없어진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증상은 일단 변기 막힌 증상인데 한번더 확인해야죠. 네, 확실히 변기인지 아닌지는 제 감보다는 눈으로 봐야 확실한 거니까. 자, 변기 구조가 진짜 씨. 뭐 걸린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뭐가 나 변기 앞에 변기가 뭐 앞에 변기가 뭐 막히는 것 같아. 얘가 안 들어갈 정도면. 근데 여기 뭐가 막히는 것 같아. 잠깐만요. 네? 변기 뚫는 사람. 네. 그 그랬더니 뭐래요? 변기에 문제가 없다고 이거를 집어넣어서 돌렸어요? 네. 근데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그래요? 아, 먼저 그럼 한번 불러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변기 막혔,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변기를 한 번도 안 뜯어봐, 그러면 뜯어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업체는? 아니, 뜯어보면 아는데 왜 그냥 갔을까? 경기는 문제 없다고 배관이 막혔다고. 근데 옆에 물이 안 나오는 거 같을 때. 어우씨, 근데. 야씨. 카메라가 꼴딱꼴딱하는 증상이 이게 전형적인 변기 막힘 증상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걸 넣었어요? 예, 들어가게 하죠. 근데 그 막히, 아니, 걸, 그러니까, 걸려, 꼭 걸려서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도 막힌 부분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잠깐만요. 내려가던 약간 증상이? 잠깐만요. 할게요. 이제 지나가잖아요.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 업체가 못 들은 그런 그런 거 아닌가? 네. 잘 내려가잖아요. 예. 제가 아까 카메라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앞에가 뭐가 막혔었던 거예요. 아니, 그 새벽에 업체를 불렀어요. 예. 그랬더니 뭐 엄청 길어요, 저거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장비를 쓴다고 해도 이게 테크닉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더니 이거 변기가 막힌 거 아, 같더라고요. 겁을 잔뜩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배가 아니, 막혀가지고. 아니, 뭐. 50만 원 아, 그러셨어요? 아니, 일단은 아까 제가 증상을 봤잖아요, 오자마자. 자, 일단은 배관이 막히게 되면, 만약에 기밀이 진짜 잘돼 있지 않은 이상은 되게 여기서 물이 나와요. 배관이 막히면. 네, 물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같이, 변기 물이 꼴딱꼴딱꼴딱 숨넘어지 하면 이 막혀가지고 거기에 틈새로 물이 나가는 증상이거든요? 어이야, 참. 어이구. 어이구. 어느 업체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여기 사이에 이쑤시개나 이런 게딱 껴가지고 저걸 뚫어도 계속 이렇게 안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까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다 보세요. 카메라 얼마나 잘 들어가. 아까 안 들어갔잖아요. 딱그안 들어간 지점에 막혔던 지점에 뭔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뭔가 딱딱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들어간 거예요. 뭐 잊어버린 게뭐 없잖아. 뭐 한번 나중에 뭐 그런 뭐볼 필요는 없고. 자, 보시면 배관 깨끗하잖아요. 배관이에요 이게. 예.
아, 요건? 자, 배관도 깨끗하고 변기물도 잘 내려가는데, 자, 이건 관통기고. 변기가 막혀서, 똑같이 관통기를 썼는데, 전에 왔던 업체는 못 들어오고, 보니까 이렇게 잘 뚫어가지고 잘 내려갑니다. 보세요. 이 배관이에요. 이거는 그 관리실에서 말하는 그 공용관까지 간 거예요. 예, 지금 카메라가 다 뚫고 넘어서, 여기 넘어서 배관까지 간 겁니다. 예. 여기를 지나면 배관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막힐 일은 없어요. 물 잘 내려올 거예요. 예. 잘 빠져나가고, 예. 아무튼 뭐 변기 막힘이니까 이거는 뭐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걸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카메라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아마 요 위에 뭔가 물건이 빠졌을 거예요.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보통 화장지나 변으로 막혔으면 얘가 그래도 뚫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까 안 들어간 거 보면은 예, 좀 더 넣어볼게. 예. 혹시도 제가 뭐 들어갔나 이렇게 배관에서 찾아보려고 봤는데 이미 떠내려가서 없어. 이렇게 거. 여기서 요게 다른 공용관 입사. 이거는 다른 층 같이 내려가는 관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요게 다른 집하고 만나는 배관이에요. 요 위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배관 이상 없고. 혹시 보자고요. 혹시라도 어디 바닥에 저 깔려 있나 뭐가. 그 아까 그 뭐 빠진 거. 없네요. 떠내려갔어요. 예. 그니까 왜냐면, 요게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예. 깨끗해. 이거는 고객님 배관이고. 손도 없고, 이상 없고. 여기 다른 변기 쪽 보자고요. 없고. 자, 그러면. 걸리게 되면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많이 걸려요. 여기가 어디냐면 바닥하고 변기하고 후렌지예요. 예. 그니까, 배관이 물이 차면 이 틈새로 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요 사이로 해서 물이 나와요. 이 배관에 꽉 차면 물이. 화장지 안 아 여기 보면 자 여기 크기가 여기는 커 보이지만 실적으로 요 라인은 요만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화장지를 뭉쳐서 버린다든가 아니면 변비가 있으시든가 그러면 막히긴 한데 그래도 변비도 무시를 못해요. 딱딱하게 굳으면 돌처럼 굳은 변비는 잘 안 빠지진 않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잘 나가진 않을 건데 한번 내려볼게요. 잘 내려가잖아요. 네, 하단이 걸려있고. 자, 보세요. 깨끗해요. 자기 놈. 저보고 여기 어디다 붙이고 다니라던데? 아, 이렇게. 제 명함을 갖고 왔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예, 혹시라도 그냥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요즘에 음색을 안 했더니 한 10년을 읽어보네. 네, 10년으로. 이 하수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변기 막힘이에요. 예. 그러니까 변기 막힘 키워드만 잘 활용해도 일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변기가 막혔다고 했는데 한 20%에서 30% 정도는 배관이 막힌 경우도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변기 막힘을 무시할 수가 없어. 예. 그 키워드를 절대 무시를 하면 안 돼요. 변기 막힘. 예, 그게 시작이에요. 하수구의 가장 시작이, 변기 막힘이에요. 어? 지금,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이게 뭐냐면, 정리가 안 된 이 부분이 뭐냐면,
약간 이 파트 분양. 어디 거 딱 놓아야 되는데 지금 일단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여기저기 넣어놔가지고 아직 정리를 못했고 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예, 지금 오늘이 며칠이야. 딱 제가 수혜 입은 지 딱 한 달 됐잖아요. 오늘부터 딱 한 달 됐다고. 딱 한 달 됐어요. 차 한 달 만에 이렇게까지 세팅한 것만으로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지금 만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차를 만들자마자 계속 고업체를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맞춰가고 있어요. 예. 뭐 어쩔 때는 막 이것저것 놓고 온 게 많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놓고 있고 그리고 지금 스타리에서 내려오는 장비나 뭐 기타 뭐 이런 부속들도 아직 다 못 실었어요. 근데 들어갈 데가 없어 이제. 근데 그러고 보면 스타렉스가 더 부피가 컸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아니고 전에는 제가 막 그냥 다 넣고 다니는 거야. 심지어 엊그저께 싱크대를 갔는데 아니 씨 싱크대 호수가 빵꾸 난 거야. 근데 싱크대 호수를 가려줘야지 하는데 호수를 안 갖고 왔네. 그래서 테이프를 감아주고 왔는데 아 얼마나 씨 쪽팔리던지. 아 그렇다고 어디 근처에 자재상 있으면 해주겠는데 또 자재상이 또 뭔데라 또 그래서 아 일단은 그래서 좀 언니 원래 호수는 제가 비용을 안 받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라서 뭐 그렇게 뭐 저기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게 노후되거나 빵꾸 나거나 이런 배관들은 다 그냥 갈아준단 말이에요. 예, 사실 저거 얼마 하지도 않잖아요. 예, 소탐대식이라고 작은 거예요. 그렇게 욕심 안 부리거든. 예. 저런 거 뭐 서비스로 가려주면 기분 좋잖아. 네. 근데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인데 호수를 안 챙겨 갖고 왔단 말이지. 아, 네. 그래가지고 아 얼마나 내 스스로 쪽팔리더니 씨. 아 그래가지고 싱크대 호수 바로 싣고 그리고 또 다음 집인가 갔는데 거기도 싱크대가 막혔어. 싱크대 막힌 거 뚫어주고 나서 세면대를 받을래. 세면대가 물이 잘 안 내려간대. 근데 세면대 부속이 건들면 아시죠? 으스라지는 거. 예. 근데 또 세면대 부속을 내가 또 못 실은 거야, 차에. 그러니 차만 건들지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좀 그럴 때 간 김에 이제 좀 저렴하게 받고 갈아줘도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그런 건 이제 고객님들이 알아서 가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런 거. 아 근데 부속을 또 안 갖고 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구멍만 그 뭐야 물만 나갈 수 있게 해주고 부속 갈아주면 되게 좋거든. 왜냐면 그거를 일부러 그것만 그 고객님은 부르기가 부담스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고객님 생각했겠지. 아 내가 온 김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생각에 나를 불렀을 건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막 여기저기 다 때려 막 넣고 있어요. 막 구석구석에 이제 웬만한 부속은 다 넣었어. 그리고 이제 배관 부속이 일부 좀 안 실려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앵글 밸브나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왜 앵글 밸브는 우리가 현장 가면은 많이 상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돈 그냥 출장비 정도만 받고 해줘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 거라 간 김에. 그러니까 그것만 갔을 때는 비용을 제대로 받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제 일 때문에 갔다가 이제 그런 노후된 거 뭐 갈아달라고 하면은 그런 건 비용 저렴하게 갈아줘도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예전에는 짜잘한 거는 안 갔어요. 근데 이제 수에 있고 나서 다시 초심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요즘에는 그냥 작은 것도 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 바빠. 예전에는 큰 것만 가다 보니까 그게 안 바빴는데 요즘은 작은 것까지 다 갑니다. 그래갖고 엄청 바빠요. 그래서 바쁜 그리고 현장 공장도 풀로 뛰고 아이씨 또 누가 또 쇠통 쐈다. 자 다음 현장 가보겠습니다.